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네. 스트라토캐스터와 텔레캐스터를 동시에 사고 싶은 사람은 맞아요. 이걸 사면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스트렐레캐스터라고 스트렐레캐스터를 네, 스트렐레캐스터 이름 붙여봤는데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별명이 네. 나오게 될지 아주 궁금합니다. 동가격대 범용 세션 기타의 끝판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사실 지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세션 기타로 사용을 하기에는 한 대 범용으로 사용을 하기에는 드라이브가 너무 약하긴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번 시간에 이제 험버커가 제공이 되니까 정말 많은 범용성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두 개 중에 어떤 게 더 범용 그 레코딩 세션 성향에 맞냐라고 하면은 울트라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쪽이 더 약간 그 범용의 느낌을 그러니까 되게 뭐랄까 무던무던해서 여기저기 묻히기 좋고 맞아요. 울트라는 기본적으로 싱글의 어떤 청아한 명료함 이런 거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두 개의 성향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메리칸 울트라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로 지난 시간에 했던 곡을 비슷한 구성으로 이제 해볼 건데 얘는 이제 험버커라는 필살기가 있으니까 백킹 같은 거 전부 다 험버커로 가고 네. 이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처음에 그냥 2단으로 했었잖아요. 우리가 얘도 그냥 2단으로 쳐볼게요. 그래도 얘는 4단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요, 2로 하는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안 해본 게 있어요. 2인데 험버커랑 싱글의 2가 있고 S1 스위치로 스플릿한 싱싱의 2가 있잖아요. 그거 두 개를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네.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에는 자 얘가 기본 자체가 싱싱에서의 2단이잖아요. 그럼 얘도 S1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S1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2단을 놓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거 두 개의 싱글이 되겠죠. 하프톤이 되겠죠. 그럼 이걸로 먼저 녹음하나요? 네, 이걸로 먼저 알겠습니다. 합니다. 네, 녹음 가볼게요. 네, 다음 트랙은 여기서 S1 스위치를 제외한 그러니까 험버커와 싱글의 2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허! 오, 오케이. 좀 더 누르니까, 험버커의 매력이 있네요. 누르니까 확실히 더 탱글한 게 더 올라옵니다. 조금 근데, 더 두께감이 생기죠, 그리고. 근데 이것도 매력적이네요. 가볼게요. 저번 시간과 뭐 약간 플레이가 달라지긴 했지만 어쨌든 결론적인 거는 좋네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무거운 거를 좀 주무기 삼아가지고 이제 통 구성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냥 5단입니다. 네. 아니 1단 그냥 1단 험버커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볼까 봐요. 지난 시간에 1단 싱글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이제 푸는 거를 이 넥을 합친 걸로 했죠. 이번 시간에는 그 처음에 그 쭝쭝쭝쭝 하는 그 팝뮤트 톤을 에센스를 누르고 가볼게요. 그래서 싱글처럼 네, 같은 조합인 거죠. S1에 일단 가볼게요.
좋습니다. 더빙. 좋습니다. 지난 시간하고 같은 톤인 거죠. 네. 네. 이번에는 S1 스위치를 빼고 실제 험버커 톤. 바꿔볼게요. 역시 험버커는 험버커다. 그렇습니다. 자, 솔로톤은 뭘로 해볼까요? 솔로톤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솔로톤을 약간 텔레캐스터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세 개 다 들어간 걸로 솔로를 했었죠. 그럼 이번에는 그냥 솔로톤은 넥으로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프론트. 네. 갑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네, 텐션 뭐 안 맞은 건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요. 이렇게 네. 끝낼게요. 사운드 정리해서 두 개 비교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야, 두 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다르네. 야, 많이 다르다. 많이 달라. 장르가 바뀌어 버린다. 네. 똑같은 이런 약간 팝락을 해도 아예 느낌이 다르죠. 네, 들어볼게요. 지난 시간 거 들어볼게요.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솔직히 저는 있잖아요. 네. 이게 그런 것 같아. 워낙 홈싱싱 기타 익숙하니까 나 이게 싱싱 너무 매력적으로 들리네. 어, 저도 너무 매력적이긴 해요. 너무 매력적인데. 그리고 뭔가 머릿속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 그러니까 이게 내 입장에서다 생각해볼까. 나는 기타들이 다 있으니까. 그쵸.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이게 첫 기타를 구매하시는 분이라든가 그 험싱싱이 없는 지금 상황에서 기타 구매 가이드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접근이 너무 달라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한 대 가지고 다 하려면 무조건 싱싱 험싱싱으로 가야 돼요.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역시나. 근데 이걸로 이제 가면은 적어도 싱글의 매력적인 톤에 있어서는 정말 발군의 어떤 퀄리티를 보여준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선수로 치자면은 험싱싱은 어 캉테 같은 선수야. 캉테야. 어, 육각형이야. 어, 육각형. 어, 이런 육각형의 선수고 이쪽은 이제 싱싱싱은 어 이 싱싱싱은 싱싱싱에다가 S1 스위치까지 달린 거는 이제 완전한 공격수. 수비가 없는 공격수. 아. 어. 뭐 누가 있을까요? 수비가 안 되는 어. 수비 아예 안 하는 아예 공격수. 아니 뭐 저기 누가 있을까? 바디 해 바디. 아니 뭐 바디도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자기 사실 이게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때는 천재라고 어 되게 지명을 받았어요. 마샬 같은. 마샬. 어, 어. 그렇죠. 근데 어. 요즘 뭐 공격도 제대로 안 해. 뭐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형의 말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 그 캉테랑 그 뭐 누가 됐든 간에 최전방 공격수. 정말 최전방 공격수. 같은 레스터 드림 출신의 캉테와 바디로 하자. 아 그래? 어. 캉테와 바디다. 어. 아 근데 뭐 바디는 뭐 또 이래저래 열심히 뛰니까. 뭐 열심히 뛰긴 하니까. 어. 근데 어쨌든 간에 어. 근데 바디가 가지고 있는 장점 역습이죠. 순간적으로 침투해서 물론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이제 뭐 지금 손흥민 선수가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좀 비슷한 유형이에요. 맞아요. 어. 스타일은 좀 다른데 뭐 어쨌든 가는 길이 그 뭐 이제 포지션 따라서 쫙쫙 찌르는 게 같으니까. 그렇죠. 어 좋은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싱싱싱은 극단적이에요. 극단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피파 이제 새 타이틀 사잖아요. 새 타이틀 사면 초반은 이제 자본이 얼마 없고 이럴 때 온라인 게임을 해갖고 안 밀리려면 중원에 육각형이 하나 있는 게 좋아.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를 조금씩 업그레이드 해가지 내가 공격하는 거 좋아한다고 초반에 돈 모은 거 가지고 공격수가 더 비싸잖아. 공격수 딱 질러놓고 나면은 골 미친 듯이 먹고 가끔 한두 골 넣고 이런다고 운영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하나 갖고 뭔가를 많이 효과를 줘야 되면은 무조건 캉테를 사세요. 어, 그러니까 얘는 심지어 파란색이야. 어, 그러니까 둘 다 딱 지금 그거잖아. 약간 그 레스터 느낌이 나잖아. 예전에 그 은총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다른 선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중원은 꽉 차 있고. 꽉 차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 하나 영입하면 이제 은총 씨한테 있으면 얘가 엄청난 스트라이커가 되는 거죠. 맞아요. 어. 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그러니까 히트메이커 순간적으로 빡 이런 번뜩해야 되는 기타들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약간 그 제가 이제 쓰는 저는 이제 섹터 아티스트니까 섹터에 그 중복되지 않는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팬더 깁슨에서 기타를 좀 이렇게 찾고 있거든요. 근데 형말처럼 나는 지금 미드필더는 꽉 찼어. 심지어 미드필더도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뭐 틸레망스 같은 애도 있고 메디슨도 있고 캉테도 있고 그리고 어 부패도 있어. 부패도 있어. 어, 부패도 어. 있어. 어. 난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얘가 필요한 거 이제. 공격수나 수비수가 별로 없네. 뭐 하여튼 그런 건데 그쪽을 이렇게 채워준다면 그쵸. 좀 스쿼드가 좋아지겠다. 미들에서는 빵빵해요. 지금 이런 싱싱싱 같은 걸로 딱 패브를 찔러주는 어떤 정말 뭐 바디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이제 공격수를 하나 한다면은 아예 EMG 픽업 받아서 홀란드 같은 거를 갖고 다 조지고 다니는 다 박살 내는 거. 어, 그럼 EMG 같은 거 하나. ESP 기타로. 어, 그런 느낌도. 그럼 실현으로 해야겠네. 중성 이걸로. 어차피 공격수를 놓을 거면 이제 아예 폴란드를 놓거나 그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맞아요. 그 뭐 갑자기 또 실현 기타 이야기 나왔지만 이게 지금 그런 거라 보여집니다. 우리가 녹음을 하다 보면 실현 기타를 잘 쓰지 않아도요. 어떤 음악 장르에 따라서 뭐 BGM 음악이 됐던 거 아니야. 아니면 혹은 아이돌 음악인데도 왜 되게 러프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 보면은. 실현 기타 사운드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없어. 그럼 이제 대부분 6현 드랍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매번 또 그렇게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빈칸 채우기를 그렇게 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빈칸 채우기에 정말 좋은 기타 중에 하나고 근본이 있으면서 싱싱싱인데 내가 텔레캐서 사운드까지 다 가져가는데 노이즈가 없다. 이거 게임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기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스쿼드가 이미 적당히 완성이 되어 있을 때 거기에 활용 점정 같은 거 이거는 지금 스쿼드가 전혀 스쿼드가 구성이 안 돼 있을 때 가운데다 박아놓고 이제 시작하는 거. 우리 그거 하자. 뭐 이거 축구표 만들어 갖고 기타별 아, 포지션 기타로. 하자. 아 기타포 재밌겠다. 기타포 재밌겠다. 어 뭐 당연히 미드필더도 그렇잖아요. 공격형 미드필더가 있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고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수비수인데 김민재 같은 선수도 있는 거야. 어, 그렇죠. 뭐 있지, 앞으로 있지. 나가는 거야. 어, 그치. 나가서 뭐 골 뭐 어시스트하고 뭐 이런 애도 있으니까. 있지, 있지. 와 재밌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객관적인 것도 좀 추가가 되면서 감성적인 것까지 되니까 기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확 달라질 수 있겠죠. 어,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런 스쿼드로 또 짠다면 이 세상에 필요 없는 기타는 없다. 나는 또 이런 그것도 될 수 있는 거고 괜찮네. 뭐 괜찮네요. 어, 좋아요. 아주 재미있는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아, 자. 골키퍼는 어떤 기타가 될까? 왜냐면 그 골키퍼밖에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골키퍼밖에 못하는 거. 어. 베이스인가 골키퍼는? 베이스로 해야 돼. 어, 그러니까 골키퍼를 아. 베이스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골키퍼가 그럼... 베이스가 약간 수비 쪽이 어쿠스틱 아니야? 그리고 그지 그러네. 그런 느낌 아니야? 어. 그리고 뭐, 이제 미들이 범용 기타들 이로 가면서 좀 특이한 일렉 기타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거는 진짜로 기타 안에서 음악적인 거고 어쨌든 일렉 기타는 일렉만 놓고 치자면 어, 한번 그런 식으로도 한번 짜보고 고민해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겠습니다. 이거 일렉 기타 일렉 기타로 축구 스쿼드 어. 구성해보기. 그래서 우리가 뭐 서로 생각하는 뭐 뭐라고 보세요? 그러면 나는 뭐 수비형 미드필더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수비형 미드필더 같은데 좋네. 뭐 이런 거. 아 좋아 좋아 재밌겠다. 근데 발이 안 좋아요. 미드필더들 발이 없어. 안 좋아. 아 수비는 잘하는데 빌드업이 안 돼요. 빌드업이 안 돼요. 애들 좋네요. 아,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역시나 S1 스위치는 험버커를 대체해 줄 수는 없었다. 네. 하지만 확고한 매력을 추가해 주는 그런 마법의 버튼이었다. 네.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선입견이 우리한테 있어서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늘 열심히 경계하고 알아보면서 우리한테 더 좋은 어떤 판단 기준이 생기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한총 씨가 네, 마무리해 주시죠. 네. 다음 시간부터 축구 스쿼드적인 포지션이 저희 나름대로 한번 준비해가지고 재밌게 또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구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